자, 그래서 밀린 문법 많습니다. 방학 동안 할 게 많아요. 빨리 달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비교 파트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이래? 메모리가 딸리냐? 비교급과 최상급 형태가 어색한 건 몇 번이에요? 5번. 5번입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대줘야 됩니까? Exciting, more exciting, most exciting. 그렇죠. More랑 most를 써야 되겠죠. 나머지 애들 익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쭉 읽고 읽어보겠습니다. Little less, least. 적은, 더 적은, 최소의. 그 다음? Better, bestest. 그 다음? Safer, safest. 그 다음? Easier, easy. 오케이, 각각 특징이 하나씩 있는데 얘는 불규칙이었고요. 뭐 이런 거 보면 또 같이 연달아 생각나는 건 뭐가 있을까요? Good, better, best.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그 다음에 ill. Worst. 그렇지. Bad도 같은 거 쓰죠. Bad, worst, wors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형은 속은 단모단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업을 한 번 더 쓰는 규칙이고요. 얘는 E로 끝나니까 R과 ST만 붙이면 되고, 얘는 Y로 끝난 경우 IER, IEST 한다는 거 이렇게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거 골라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My sister is taller than me. 얘 뜻은? 나의 동생은 나보다 키가 크다. 오케이, 시스터는 동생인지 누나인지 언니인지 뭔지 몰라요. 뭐 나의 여자 형제 뭐 시스터라고 그냥 해석하세요. 시스터는 나보다 키가 더 크다. 오케이, tall, taller, tallest 이렇게 가져야 되겠고요. 뭐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than 요거 대신에 뭐 쓰는 게 원래 원칙이라 그랬는데. 원래 얘 대신에 than, I am 쓰는 게 원칙이 됐어. My sister is taller than I am. 왜 이게 원칙이라 했습니까? Danny, 뭐기 때문이다? 접속사. 이기 때문이다. Dan은 접속사야, 접속사.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지 정상인데, 사실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문법적으로. 근데, I am 이러면서 문장이 끝나면 어색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목적격을 써도 봐주겠다 해서 바뀐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은 거 골라서 가볼까요? Alex is the most interesting student in this school. 그렇죠. 뜻은? 해석? Alex는 반에서 가장 재미있는 학생이다. 오케이, 여기서 최상급 고르게 만든 근거가 된 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하면 최상급을 골랐죠. 왜 최상급을 골라야 되는지 어떤 이유가 이 문장 속에 있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어디 어디에서 가장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외에 뭐 모든 학생들 중에서 하고 싶다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of 플러스 누구누구들 중에서 in 플러스 어디어디에서. 오케이, 계속해서 4번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써라. 그렇죠. 그래서 The orange is heavier than the pear. heavier spelling은 H-E-A-V-I-E-R Y로 끝났으니까 I-E-R 그 다음에 than the pai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러고 지나갈 거예요? 음? 이러고 지나갈 겁니까? 아, 이 코트 적는 거 아니야 혹시 또? 똑바로 적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than과 than 구분하라 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5번 5번, 6번. 빈칸에 알맞은 말 놓고 해석하라네요. 그래서 Brad is as cheaper as cooking at this bakery.
오케이. 그 다음에 앨런? 앨런 isn't so smart or smart as Harry. 오케이. 그래서 해석해 주세요. Bread is cheaper as cookies at this bakery. 뜻은? Bread는 가장 싼 브레드는 베이커리에서 가장 쿠키보다 싸다. 여기서 돌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 3번. 응? 뭐 어디 고칠 거예요? 네. 어떻게 고칠 건데? 3번이요. 3번으로? 스마트, 지퍼. 그래서 해석해 주세요. Bread is, bread, 빵은 이 베이커리에서 쿠키보다 싸다. 또 또 밑에 거는 알렌은 해리보다 똑똑하지 않다. 오케이. 그래서 틀렸죠. 아마 처음에는 몇 번 골랐던 거야? 1번이요. 1번을 골랐다. 1번을 골랐다가 지금 3번을 골랐네요. 오케이. 이거 요거 보이지? 요거 이게 영어 뭐지? 여기 뭐예요? As cookies.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은? 이런 뜻 아니야? 어? 이거 as 무슨 비교라고 혹시 배운 적 있지 않나요? 응? As 무슨 비교? 여기에 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As 무슨 비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 동사 원형. 아, 동사 원형이 온다. 아, 여기 동사 모양이네. 얘들이. 응? As 원급 as 해서 무슨 급 비교? 원급 비교. 어? 어? As 원급 as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처럼 뭐뭐만큼 어떻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어? 자, as 원급 as에서 배웠던 것들 생각나는 거 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정리 한번 합시다. As 원급 as는 어떨 때 쓴다? 비교 대상인 A와 B, 이것도 마찬가지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의 공통점은 다 둘을 비교할 때 쓴다. 원급 비교는 A와 B가 같은 정도로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 쓴다. 비교급 비교는 A가 B보다 더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 쓴다. 에? 그런데 여기에 not을 넣었을 때는 이 a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so로 바꿔 쓸 수 있다. 여기 not 있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자리에 Ellen isn't as smart as Harry 할걸. 여기에 as, 여기에 as는 so로 못 바꾸지만 여기에 as는 so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틀렸다고 채점 매넌. 뭔 치퍼야, 치퍼는 칩이지 똥개야. 다시 해서 빵은
빵집에서 쿠키만큼 싸다. 오케이. 빵이 이 빵집에서는 쿠키만큼 가격이 싸라는 얘기고 Ellen isn't so smart as Harry 하면 뭔 뜻이에요? 엘렌은 헨리만큼 똑똑하지 않다. 자, 이 문장이 같은 표현이 뭐다 라면서 얘기했어요? 헨리 오, 해리 해리 is smarter than I. 오, 역시 똑똑은 해. 스펠링만 좀 잘하면 좋겠어. 해리 is smarter than Ellen. 엘렌은 해리만큼 똑똑하지 않아? 해리가 더 똑똑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할 때 했냐? 비교급 비교를 원급으로도 할 수 있다 할 때 not을 집어넣으면 되고 그때 as는 so로 바꿔 쓸 수 있다. not이 있을 때만 형용사 앞에 있는 so를 as와 so 두 가지 가능하다. not이 없을 때는 이거는 so로 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계속해서 마찬가지 I speak English better than Mike. I speak English better than Mike. 계속해서 Damien has the most world records in the world. Okay. Yeah, Damien has the most world records in the world. 해석. I speak English better than Mike. 나는 마이크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 Okay, the man has the most world records in the world. 그 남자는 가지고 있다. 해석이 어려울 줄 알았어. 자, 이거 뭐의 원급일까요? 네. 뭐의 원급일까요? 매니. 그렇죠. 매니의 원급인, 아니, 최상. 뭐의 매니의 최상급인 거죠.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The man has many world records. The man has many world records는 뭔 뜻이에요? 그 남자 갖고 있대요. 뭘 갖고 있대? 많은 세계 레코드. 레코드가 뭔지 몰라요? 기록! 아. 그 남자 많은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어. World records. 세계 기록, 세계 신기록. 그 남자 많은 세계 신기록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걸 the most world records in the world 했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 남자는 가지고 있다. 세계 가장 많은 세계 기록들을 세계에서. 그 남자는 가장 많은 세계 신기록 보유자다. 전 세계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해석이 중요합니다. most가 most popular 이렇게 할 때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그냥 가장 인기 있는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는 many의 최상급으로 왔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맞았습니까? 이 친구는? 예. 오케이. 계속해서 어법상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틀린 문장을 읽을 때는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하시면 될 거고 맞는 문장은 그대로 읽고 해석하면 되겠지요. 보겠습니다. This bag is bigger than This bag is bigger than that one. 맞았죠? 해석은? 이 가방은
더 크다. 아. 저것보다 뭘 이렇게 해석이 오래 걸립니까? 이 가방이 저 가방보다 더 크다. 맞는 문장입니까? 맞다 틀렸다. OX 퀴즈 됐습니다. 맞다 틀려. 맞다 칩시다. 그러면 계속해서 2번. He is stronger than his father. 예. 계속. 그는 더 힘이 세다. 그의 아빠보다. 맞죠? 답이 두 개입니까? 예. 계속해서. 저 비걸 할 때 쥐 하나 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맞죠. 스펠링이 틀렸고요. 누구 맨날 틀리는 것처럼. 여기서 3번. We are the happier, happiest in the spelling. H A P P I E S T. Happiest. Happiest. We are the happiest in the world. 이렇게 해야 되겠고, 해석은?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We are the happiest in the world. 오케이. 연속해서 4번. He is more famous than the sting. 그렇게 고치든지 또는 she is as famous as the sting. 예, 이렇게 하면 해석은 그녀는 저 가수만큼 유명하다. 오케이. 계속해서 5번. That building is the highest in the city. 오케이. 그래서 스펠링 H-I-G-H-E-S-T. Highest. The building is the highest in the city. 저 건물이 가장 높다. 그 도시에서. 답은 2번이죠. 오케이. 얘는 왜 타임이 왔습니다. 그래서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요. 얘도 왜? 왜 틀렸을까? 맞게 했다가? 7번은? 응. 헷갈렸어요. 뭐가 헷갈렸는데? 원급 비교를 까먹었어요. 원급 비교를 그동안 까먹었죠. 그렇죠. 계속해서 8번. 뭔가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하랍니다. He was one of the greatest man in history. 어, 틀린 곳이 없나요? The great yet. 키. 키 하나 더. 키를 한 번 더. 그래서 greatest.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단모음, 단자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쵸? 단모음, 단자음, greatest spelling 이렇게 쓰는데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났기 때문이죠. 영어의 모음이 뭐예요? A, E, I, O, U. 헤이, 그럼 이건 뭐예요? 아, 어? 이게 단모음입니까? 아. 모모자인데요. 어, 아. 모자가 아니고요. greatest 있다고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greatest는 아무 문제 없고요.
이 문장 해석은 뭐예요? 그러면 그는 역사에서 역사상 훌륭한 사람들 중 한 명이요. 그는 한 명이었다. 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 역사상. 그치? 어이가 틀렸을까요? 뭐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오피스토 오케이. 뭐가 틀렸게요?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었을까? 이제 어떤 말을 만들고 싶었을까? 내 친구 중 한 명. 어, 어디가 틀렸게? 프렌즈. 아멘. 내가 이 얘기는 분명히 했죠. 원 오브 뒤에는 반드시 원 오브 더 북스 머니 One of the books. 무슨 얘기하는가? 그 책들 중 하나. 자, 뭐 하나, 뭐 중 하나라 그러면 몇 개 이상이어야 돼? 최소한.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이라 될 거 아니야? 어?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라 그랬어, 내가. 왜냐하면 우리말 한글이나 영어, 한글이나 일본어나 중국어에는 단복수, 중국어는 잘 모르겠다. 하여튼 이 동북아시아권 언어는 단복수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쓸 때도 우리가 어떤 명사를 문장 속에 집어넣을 때 단수로 표현할지 복수로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어? 근데 영어는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요. Many book books money. 뭐 끄덕끄덕이야. Many book books money 뭐? Much book books money. 응? Each book books money. Each book books money. Every book books money. 뭐? each book, every book. 얘 뒤에는 반드시 셀수 있고 단수 명사라 했습니다. 아. 매일매일이란 표현 영어로 어떻게 돼? Every day. Every day, days야? 뭐, day야, days야? Day. 셀수 있고 꼭 단수라 해야 된다 했어. 이런 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어? All book, books, money. 어, 뒤에 똑같아. 셀수 있고 단수라 해야 되는 거. Every하고 each도 똑같다. Every, 매번, 매, each, 각각의. 분리죠, 그쵸? Okay. One of 뒤에는 반드시 뭐뭐들 중 하나라고 해야 된다.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9번. 야, 얘는 되게 친절하다, 야. 그치? 그냥 나 같으면 밑줄 안 쳐놓고 틀린 부분 바르게 고치라고 했을 텐데.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This teacher is very large. It is as large as the chocolate cake. 오케이, 그럼 해석? 이 피자는 매우 크다. 이것은 그것은이겠지. 그것은 초콜릿 케이크만큼 크다. 그럼 얘는 왜 못 들어가요? isn't가 아니라서 날씨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아예 들어갈 일도 없을 거고 얘는 이거면 되겠지. 고쳐야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가 나빠지고 있다라는 표현 영어라면 she is getting worse. She getting worse. 자, 얘는 뭐라면서 내가 얘기했냐? 이 부분 설명할 때 내가 분명히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 이런 느낌은 뭐다? She is worse. She's bad. 무슨 급? 무슨 급? 원급. 원급. 그녀가 어떻다. 그럼 이 느낌을 주고 싶으면 She is worse. Get. Get 뒤에 무슨 시가 오면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떻게 되어가다. 그녀가 점점 나빠진다. 근데 좀 더 급격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 얘를 이제 뭐로 바꾼다? 비교급.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게 만약에 더 아파지고 있다 였으면 She is ill. 그녀가 점점 안 좋아진다 하면 She is getting ill. 그녀의 몸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진다. She is getting worse. 근데 얘는 사람이 나빠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모양이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얘가 바꿨을 수 없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바꿨을 수 없는 건 뭐예요? 이게 문제 의도가 뭡니까? 나머지는 다 된다는 얘기네. Anne's hair is even longer than Yuri's. 가 무슨 해석한 뭐예요? Annie의 머리카락 뭐 머리카락 뭐 상관없잖아. 머리카락은 똑같잖아. 유진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길다. 그렇죠. 훨씬 몇 종 세트? 5종. 5종 세트. 그래서 뭐? Even longer, far longer, far longer, still longer, much longer, longer, a lot longer.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모였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절대로 그냥 아주 간단한 게 없어졌을 뿐인데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앤의 머리카락의 길이와 유리라는 사람의 길이를 비교하는 게 되기 때문에 같은 급의 것을 같은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비교해야 되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애들 막 이래 놓으면 도대체 어디가 틀린 거야 막 이러고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유리의 머리카락. 오케이. 계속해서 시험 문제. 그래서 이거 뭐 일단 읽고 해석하고 같은 문장 두 개를 골라서 읽어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Airplanes. Airplanes are faster than boats. 예, 뜻은? 비행기는 보트보다 빠르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같은 문장은? Boats are faster than airplanes. 응? Boats are faster than airplanes. 도대체 어딨어? 아, boats are faster than airplanes. 아, 이거. 해석하면? 보트가 더 빠르다, 비행기보다. 그 다음에 또 같은 문장은? Airplanes are as fast as. 아니, 같은 문장을 골라 읽으라고요, 지금. 순서대로 읽으라는 게 아니고. Boats are less faster than airplanes. 뭐 뜻이에요? 보트는 약간 덜 빠르다 비행기보다. 오케이. 또 같은 문장은? Boats are not as fast as airplanes. 애 뜻은? 보트는 비행기보다 빠르지 않다. 비행기보다요. 비행기만큼 비행기처럼 빠르지는 않다. 자, 얘를 보고 이 부분 요거 배웠을 때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요런 표현의 제목 문법 제목 열등 비교는 less 정리하면 less 플러스 무슨 급? 덜 빠른 less fast 덜 큰 less bigger 해놓고 맞냐 틀렸냐 자주 한다 그랬어요. 열등 비교는 less 플러스 원급으로 표현한다. 덜 어떠어떠한 이란 표현. 됐습니까? 그리고 5번에서 내가 뭘 얘기하고 짚고 지나가겠어요? 5번 선택지에서? 5번 선택지에서? 어느 거? 소로 교체가 가능하다 날씨 있기 때문에 Boats are not so fast as airplanes.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안 되는 이유는 일본 문장은 보트가 더 빠르다고 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airplanes are as fast as airplanes. 뭔 소리야? 비행기는 비행기만큼 빠르다. Airplanes are not as fast as boats는 이거하고 똑같은 뜻. 비행기는 만큼이나 빠르진 않다. 배만큼. 배가 훨씬 더 빠르지 바보야.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맞았습니까? 네. 오케이. 23번. 뭔가 틀렸으니까. 그렇죠. 뭐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는 틀렸대요. 그래, 바르게 고쳐서 그 녀석은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헨리부터 가볼까요? Henry is more fruit. 장기 두던 사람 어디 갔나? Henry is more.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걸 했으면 여기까지 읽었으면 그 나머지 부분 그대로 읽으면 되겠네. 안 틀렸다고 판단한 거니까. Henry is more foolish than her. 했 foolish than. Henry는. 그것이. 지금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뭐에다 밑줄 꺼놨어요? 뭘. 뭘에다 목장에다 밑줄 꺼놨죠? 그럼 그 문제의 의도가 뭘까요? 뭐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뭐 다르게 해야 되는 거 묻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Henry is more foolish than her 의 뜻은 Henry가 더 멍청하다 그녀보다 더 바보 같다 그녀보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2번 Tom will read it more carefully. 그대로 읽었으니까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해석은? Tom은 할 것이다. 그것을 읽는 것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이게 동사 동원인데 읽을 것이다. Tom이 읽을 것이다. Tom이 읽을 것이다. 그것을 더 조심스럽게, 더 신경 써서, 더 세심하게 읽을 거다. 계속해서 This is 잘못 고친 것 같아. 잘못 고친 것 같다. 일단 쭉 하고 나서 하세요. This one is more useful than This one is more useful than that one. 그대로 읽었으니까 맞았다 판단하고 해석은 이거 이 물건이 이것이 하면 되겠네요. 이것 하나라 했으니까 이것이 더 유용하다 쓸모 있다 저것보다 이게 저것보다 더 쓸모가 많아. This is more useful than that one. This one is more useful than that one. 4번 This ice cream is more delicious than that one. This ice cream is more delicious than that one. 해서 이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다. 저 것보다. 저 아이스크림보다. 이게 너무 제시 제인이고요. Jane is more popular student. Jane is the most popular student in her school. 뭐, 해석. Jane은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이다. 그녀의 반에서. 스쿨인데요? 아, 학교에서. 오케이, 이거 답은 몇 번? 5번인데 뭘 고치려고 그랬어 너? 어? 너 혹시 이거 Foolisher 이거 하려고 그랬지 너? 어? 어? 이러려고 그랬지? 그래 안 그래? 솔직히 얘기해봐. 어?
자, 그럼 한번 Foolish가 있는지 한번 볼까? 수업사전 이렇게 오늘 네이버 접속이 느려? 풀리션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발음도 이상하고요. 머플리쉬 됐습니까? 맞는 녀석입니다. 얘는 왜 이래야 되죠? 그나저나 In her school. 일단 여기 밑줄 안 쳐놨잖아. 얘 건드리지 말란 얘기지. 어? 얘가 있네. 얘가 있으면 뭐? 최상급. 최상급은 덜을 좋아. 이번에 시험 범위에서 들어가서 잘 쳤잖아요, 시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4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내과 다른 걸 하라고 했으니까 뭐 알맞은 거 놓고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He works harder than I do. He works harder than I do. 한꺼번에 해석합시다. 계속해서 The tools Turtles run slower than baby. Okay, 계속해서 She has more money than him. Okay,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 계속해서 Kate is the prettiest in this town. 계속해서 John plays soccer better than his brother. 오케이, 그래서 해석 그 일은 힘들다. 그 일은 힘들다. 더 워크 그의 일은 아 히스 그는 히스구나. 열심히 일한다. 나보다 이게 물론 일이란 뜻도 있지만 이게 일이란 뜻으로 쓰였어? 일하다로 쓰였어? 일하다 뭐 보고 알 수 있어? 누가 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또 초딩 때처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또 물어봐야 됩니까? 누가 일한다 더 열심히 얘 대신에 뭘 써도 돼? He works harder than me 해도 되지 않나요? 아. 어? Okay. He works harder than me. 누가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turtles run slower than rabbit는 거북이들이 달린다 더 느리게 토끼보다. 다음 She has more money than him 뜻은 그녀가 더 많은 돈을 가졌다. Okay. 그럼 얘 대신에 뭐 쓸 수 있어? He has. 얘 뭐 대신 할게? Works. Works. He works harder than I walk. 대신에 do 대동사 do 썼고요. She has more money than he has. 그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대동사 더도 썼고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KT is the prettiest in this town. 얘 때문에 얘고요. KT가 어떻다? 가장 예쁘다. 예쁘다. 이 동네에서 오케이. 잔이 축구를 더 잘한다. 그의 브라더보다. Then his brother. 얘 쳐다보면 되겠네. Does. 됐습니까? 오케이. 눈치는 빨라요. 그쵸? 역시 둘째는 눈치는 빠릅니다. 얘는 왜 타임이 왔습니다. 넘기지 마시고요. 그래서 얘는 왜 잘 버네? 아까 틀렸고요. One of the books money. One of the books. One of the man. Man. M-E-N. 됐습니까?
15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거 고르했으니까 답은 뭐예요? Andy is best than. 야 틀린 문장은 왜 읽고 있어? 어? 얘는 왜 안 돼요? 얘 때문이죠. 됐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야? 뭐보다. 폴보다 라는 뜻이니까 가장이야 더야? 더 어떻다 해야 돼요? 뭐 누구보다 가장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보다 더. 나머지 애들 older, happier, shorter, more handsome 다 비교급인데 얘만 최상급이라서 안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뭐 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누가 칼질 하세요. 누가 네가 어디서 인생에서 뭐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럼 1, 2, 3 중에 어느 표현이야? 뭐 묻겠어? 원급이냐 비교급이냐 최상급이냐 묻는 거지 뭐. 최상급. 그래서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You are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my life. Important 정도의 스펠링은 알겠지. I-M-P-O-R-T-A-N-T. 그러면 얘를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로 바꾸면 뭐가 될까? 넌 내 인생에서 가장 you 중요한 are, 잠깐만 아, you are. 더 one of most important people in my life. 오, 그렇죠. 하나는 아는데 이거 지금 이제 이 문장은 한 군데가 틀렸는데. 뭐? R 뒤에. 왜 문장 다시 읽어줘. R 뒤에. You are the most. You are the one of most important people in my life. Okay. 그 앞에서 가장 그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뭐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거 그 문장 찾아서 다시 한번 봐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에요. 소리 내서 읽어봐. 그 문장. He is. 못 찾았습니까, 그걸 지금? 소리 내서 읽으라고. He was one of the. 왜 읽다 말아? He was one of the greatest men in history. 얘 이제 고쳐줘. You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people in my life. The most important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놈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뒤에 이건 참 잘했는데 얘는 또 없앴다가 엉뚱한 데 넣었다가 The most important 알간? 최상급 앞에 더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옳은 것끼리 짝지어지라 했으니까 옳은 건 그대로 읽고 해석하면 되고 틀린 건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스타트! It is harder than yesterday. It's harder than yesterday.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모 단자죠. 여기에 요거 표시했죠. 이게 뭔 의미인지 알죠? 뭔 의미인지 알지?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럼 얘는 틀렸다. 그 다음 계속 B. I left. 어일리어 than he did. 읽는 속도가 진짜 거북이를 읽는 거 아는 건데. He left earlier than he did. 그대로 읽은 거 같은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OK.
오케이, 해석. 나는 떠났다 일, 그 일찍 그보다 더 일찍이라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약속했습니다. 난 더 일찍 떠났다 그보다. 계속해서 Carl. Carl learns the fastest of the four. 그대로 읽은 것 같은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래서 Carl은 가장 빠르게 달렸다. 4명 중에 달린다. 4명 중에서. 네, 4명. 칼이 가장 빠르게 달린다. 4명 중에서. 계속해서 D. This suit is this suit is as warm as than as that food. 그래서 이 스프가 그 음식만큼 뜨겁다. 따뜻하다. 저 음식, 이 스프는 저 음식만큼 따뜻하다. 계속해서 Which is your this pen or that pen? Which is newer, this pen or new, or this pen or that pen? 그대로 읽었는데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계속 어느 게 더 세거니? 이 펜이니 저 펜이니? 아따. 그럼 계속 F. It is one of the difficultest question in the world. Difficultest questions in the world. Okay. Difficultest. It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questions in the world. 해서 그것은 this도 아니 자꾸 이거래.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들 중 하나이다.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F 문장에 여기랑 뭐야? 색깔이 왜 안 바뀌어? 펜 바꿨잖아 이 자식아. 또 바꿨니?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오케이. 뭐 difficultist야? difficultist는 difficult도 틀렸고요. more difficult. 오케이. 그러면 답은 B, C, E네요. 맞나요? 네. 오케이. 자, 계속해서 18번. 관로 안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해놓고 관로 안에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뻔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Who is the laziest man in this town? Who is the laziest man in this town의 뜻은? 누가 가장 게으른 남자인가? 이 동네에서 그래서 Mary is the smartest girl of the 10 students. 이 뜻은 Mary는 가장 똑똑한 여자아이다. 네 명의 학생들 중에서. 아, 이게 네 명의 학생이 무슨 말이야? 1, 2, 3, 4도 가셔야 돼? 의도가 뻔합니다. 최상급 어디어디에서 인 어디 누구누구들 중에서 어부 누구들. 오케이. 계속해서 This
This pencil is much shorter than that one. 그래서 연필은 훨씬 더 짧다. 저 연필보다. 오케이. 그래서 훨씬 인걸 고르라네요. 그래서 그러면 1번 How much is it? 그 뜻은 얼마예요? 아니야? 아. 어? 그거 얼마예요? 이런 것까지 뭐 해석 가르쳐줘야 돼? 여기 생겼던 말 How much money is it? How much money is it? 그거 얼마입니까? How many dollars is it? 몇 달러입니까? 할 때는 How many dollars is it? 몇 원입니까? 물고 싶어서 How many won is it? How much money is it? 가격 묻기. 그래서 얘는 같은 녀석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많은 이란 뜻에 가장 먼저 만난 멋지다. 1번의 멋지네요. 계속해서 They had so much fun. They had so much fun. 뜻은 그들은 엄청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 그래서 이 멋지는 무슨 뜻? 엄청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들이 가졌었다. 그렇게도 많은 재미를 많은 멤버도 배운 머치 머치 머니 할 때 머치하고 똑같은 거 계속해서 맥스 is much sadder Max is much sadder now의 뜻은 맥스는 훨씬 더 슬프다. 그래서 얘 훨씬 계속해서 Do you have much time? 너는 많은 시간이 있냐? 시간 많냐? There isn't much snow here. 여기에는 많은 눈이 없다. 여긴 안 나왔지만 읽어보세요. Thank you very much. 얘 뜻은 많이 고맙다. 매우 많이 고맙다. 무슨 시? 어찌 고맙다. 어떤 돈? 아니 어떤 눈? 얘는 어떤 시? 머치가 많은이란 뜻과 만이란 뜻도 있다. 이때 뭐로 바꿨을 수 있었더라? 이때 뭐로 바꿨을 수 있었더라? Hey, they had so. so가 있기 때문에 얼라더브 좀 어색하네. 아. 어쨌든 얼라더브가 되는 녀석이다 얘들은.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었더라? A lot. Thank you. Thanks a lot. Thanks a lot. 어찌 고맙다? 많이 고맙다. 많이일 땐 a lot. 많을 땐 a lot of. 근데 여기는 a lot. 얘 바꿨을 수 있는 거. 얘 바꿨을 수 있는 건 얘 말고 네 개 더 있죠. 그래서 much shorter. Even shorter. A lot shorter. Still shorter. Oh, good. 머리는 좋아. 단어 외우는 거 빼고.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 맞는 건 그대로 읽고 해석하고 틀린 건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아프리카 has the most countries. Africa has the most countries. 그들 맞아요 그러면? 아프리카 has the most countries. 맞아요? 잘 모르겠다. 무슨 얘기 하고 싶었나요? 아프리카는 가장 많은 나라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 계속해서 2번 The old lady feels better now. The old lady feels better now. 그대로 맞았다?
글쎄 뭐야? 해석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할매는 느꼈다. 그 할매는 지금 훨씬 더 나아졌다. 아니 참 훨씬 더는 아니구나. 더 나아졌다. 그 할매 더 나아지셨어요. Feels better now 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뭐니 틀렸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3번 에이미 에이미 is as as까지 읽었으면 그렇게 고치면 되겠네. Amy is as. Amy is as. 오빠. 뭐? Amy is as 다 뭐라고? 4번 He comes to school earlier than Peter. He comes to school earlier than Peter. 그대로 읽었으니까 맞아 틀려? 맞아요. 뜻 그는 학교에 더 일찍 온다. 온다. 피터보다. 그 다음 미시즈 스미스 미시즈 스미스 is one of the richest people in this village.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서 미시즈 스미스는 이 마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다. 예. 아. 뭐? 아. 그래서 뭐 어떻게 고쳐줄까? 아. 응? 뭐 어떻게 고쳐줄까? 말만 해. 3번. 뭐? 고쳐줄게. 뭐 3번 뭐? 3번. Amy is. Amy is. Let's see. Amy is what? Oh, 아이고 환장하겠다. BG. 아. 와 이게 뭐의 비교급인지 몰랐어. 아. Amy is as busy as her sister. 해서 Amy는 그녀의 시스터보다 시스터만큼 바쁘다 했습니까? 아이고야 나머지는 맞았네요. 어? 가장 많은 국가 최상급 앞에 더 있고 얘는 뭐에 최상급으로 왔어? 무스틴은 네. Africa has many countries. 많은 국가를 가지고 있던데 다섯 개의 대륙 중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있다. 그 다음에 feel 뒤에 백역고 왔고요. 훨씬 낮았으면 feels much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a lot better, far better now 하면 되겠지. 뭐 하면 된다고요? 훨씬 더 많아지면 much better, a lot better, even better, far better, much better. much는 아까 했고요. still better. still better. 아 따라 마틀 마틀 마스 틀렸어.
야. 그래갖고 중1 문법을 이제 겨울방학 동안 다 끝내고, 어? 2학년 1학기 선행에 너 현재 완료 시제 해야 돼. 어? 니네 교과서는 지랄 같아가지고 1학기 시작하자마자 졸라 어려운 문법부터 시작해야 돼. 빨리 좀 가자. 21번.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몽땅 다고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답은, 답이 뭔지부터 얘기합시다. 뭐하고 뭐예요? 2번하고 5번. 5번. 그러면 little을 넣어서 해석하면 this one is as little as that one. 이것은 저것만큼 작다 고요. 이걸 넣으면 이건 저것만큼 좋다인데 나머지 애들 못 들어가는 이유는 as 나머지 higher, better, worst 비교 최상급이라서 안 된다. 22번 칼질 누가? 양치강은 어디서? 세계에서 뭐 중 하나다? 가장 긴 강 가운데 하나이다. 가운데 하나이다. 됐습니까? 이거 이런 거 보면 뭐 생각나죠? 네? 네? 그래서 얘를 바르게 옮긴 거를 읽어주세요. 더 양쯔. The Yangtze River is one of the longest rivers in the world. 네, 다음은 몇 번? 4번. 오케이. 여러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One of 뒤에 rivers 왔는지 보고, 그 다음에 the longest, 더 있는지 보고, 최상급 보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주신 부분을 어법에 맞게 바르게 고친 것이 아닌 것은, 그럼 이런 문제는 얘를 바르게 고친 거면 뭐 요 대신에 I 대신에 mine을 넣고 읽고 해석을 하는 식으로 해석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만약에 바르게 고친 것이 아니라면 바르게 고쳐서 읽으시고요. 근데 틀리게 읽는 거 정말 싫어해. 됐습니까? 계속해서 1번 his English score is worse than mine. Okay, mine이 mine으로 고쳐야만 한다. 그러면 해석 그의 영어 점수는 나보다 나쁘다. 더 나쁘다. 더 좋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My English score 대신 왔으니까, 그러니까 mine이고. 계속해서 2번 Dogs drink much water than cats. 오케이. 아, 그러니까 most가 아니고 much로 그대로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해석. More. Dogs drink more water than cats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럼 해석은? 걔는 고양이보다 더 많은 물을 마신다. 오케이, 그래서 cats 드링크 또 쓸래 귀찮게? 나도. 오케이. 그래서 얘가 머치를 뭐로 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 단서가 어딨어? 댄 비교급 표현해야 되는데 최상급에서 틀렸죠? 오케이. 그래서 Sally's voice is as good as the singer's. 오케이. 해석은 셀리의 목소리는 그 가수의 목소리만큼 좋다. 됐습니까? 만약에 셀리의 목소리가 그 가수의 목소리만큼 좋지 않다 하였으면 셀리's voice is so good. Isn't so good as the singers. 여기에 있는 녀석 is는 여기에 not이 있다고 해도 so로 못 바꾼다 했습니다. 여기에 낫이 있을 땐 얘 대신에 소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giraffe is very taller than a sheep. 그렇죠. A lot이 아니고 very로 해야 되죠. 그래서 해석은 왜 네가 이렇게 읽었잖아. 내가 틀리게 있는 거 정말 싫어한다 그랬지. 죽는다 너.
그래서 기린이 훨씬 더 키 크다. 뭐보다? 양보다. 씨, 몰랐지, 너 기린이지. 어? 양이지, 몰랐지, 너. 이거 보면 뭐 연달아 같이 생각나는 애들 없냐? 응? 기린. 생선. 아, 그래? 아, 사슴. 물고기. 애들이 왜 생선하는데? 실 안 바뀌는. 셀 수 없기 때문이지, 애들. 단복수 형태가 같기 때문이지. 아, 오늘 접종했는데. 3차. 넌 맞았냐? 아니요. 1차도 안 맞았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요, 저도. 모른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래스카. Alaska is the largest state of the US. 그렇죠. 꼭 그대로 놔둬야 되죠. 아니. 몇 번 얘기해야 돼? 어? 해서. 알래스카는 가장 큰 주다. 미국의 몇 50개의 주 중에 가장 큰 주다. 미국에서. 어디에서니까 인이지.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하라 했으니까 맞는 뭐 문제 풀음하고 계속 똑같습니다. 맞는 문장 그대로 읽고 해석하고 틀린 문장 바로 고쳐 읽고 해석하고. He is the kindest of his friends. 그대로 읽었습니까? 맞습니까? S. Friends. 그래서 그는 가장 친절하다. 친구들 중에서. 그의 친구들 중에서 계속해서 B. They are wisier than these people. Wiser. They are wiser than these people. 뜻은 그들은 현명한 wise. 그들은 더 현명하다 저 사람들보다. 그래도 역시 제나 speak French as well as Lisa. 그대로 읽었다. 맞았고. 해석. 진아는 프랑스어를 리사만큼 잘한다. 예, 계속해서 D. The girl or more. Are more beautiful than us. 맞았어, 틀렸어. 아, 맞았어. The girls are more beautiful than us. 그럼 해석은 그 여자 아이들이 더 아름답다 우리보다. 보다. 에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 You are
nicest people in this town. Okay, 해서 나는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 중 한 명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그러면 답은 몇 개? 틀린 거 고르라 그랬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인가? 세 개네. 오케이. 마틀. 마틀. 맞냐고 틀렸냐고. 뭐야? 틀렸어. 그래서 25. 오케이. 주겠습니다. 그럼 내용과 일치 않는 건 몇 번이에요? 5번이요. 몇 번? 5번. 5번이다. 오케이. 그러면 읽어봐. 읽고 해석해봐. Foxy is heavier than Foxy. 해석이 뭔데? Foxy가 Foxy보다 더 무겁다. 지금 박스 D가 박스 C보다 더 무거우려면 팔이 9보다 커야 되는데 틀렸죠. 오케이. 읽고 해석 나머지 애들. Box A is heavier than Box B. 해석? Box A가 Box B보다 더 무겁다. 그러면 A가 8이고 얘가 6이니까 맞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Box B isn't as heavy as Box C. Box B는 박스 C만큼 무겁지 않다. 결국 누가 더 무겁단 얘기야? 박스 C. 오케이. 그래서 9가 6보다 크다고 했나요? 9가 6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 했고요. 계속해서 박스 D is as heavy as 박스 A. 계속하면 박스 D가 박스 A만큼 무겁다. 8 같다. 계속해서 박스 C is the heaviest of all boxes. 해석. 박스 C가 무겁다. 모든 박스들 중에서. 9가 8, 6, 8보다 가장 크다. 그럼 계속해서 같은 뜻이 되게 하래요. My jacket. It's more expensive than hers. 무슨? Her jacket is cheaper than mine. 오케이. 그래서 각 문장 해석. 내 재킷이 더 비싸다 그녀의 것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뜻은? 그녀의 재킷이 더 싸다 나의 것보다. 오케이. 요거 대신에 만약에 칸이 두 칸이었으면 어떡할래? 익스펜시. 이건 무슨 뜻인데? 조금 덜 비싸다. 덜 비싼. 조금이란 말은 없고요. 덜 비싸다. 오케이. 내 재킷이 더 비싸. 그녀의 재킷이 덜 비싸. 또 여기에 than을 안 쓰고 as를 넣고 싶어. as mine으로 하고 싶으면. Her jacket isn't so expensive as mine. 그녀의 재킷은 만큼이나 비싸지는 않다. 나의 것. 만큼 비싸지는 않다. 내게 더 비싸. 오케이. 씨, 이해력은 참 좋아요. 읽는 건 빨리 늘었으면 좋겠다. 너 클래스 카드 듣고 따라 읽기 제발 좀 해라. 27번 계속해서 같은 문장 만들기. The winter is in New York is colder than in LA. 얘 뜻은? 겨울은 뉴욕이 더 춥다 LA보다. 같은 문장은? The winter in LA isn't as cold as in New York. OK.
오케이. 해석은 잠깐만요. 이거 해석도 좀 손 좀 봐야 되겠어. 오케이. 자, 얘는 이런 거 아닐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뭔 일이 생겼을까? The winter in New York is colder than in LA 이러고 있는데요. 딱 봐도 내용이 어떤 다른 지방의 겨울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잖아. 그럼 뭐란 것 같아? 해석하면 뉴욕의 겨울은 어떻다? 더 춥다. 더 춥다. LA의 겨울보다. 그럼 여기는 뭐? 더 윈터. 윈터. 반복됐기 때문에 생략됐어. The winter in New York is colder than the winter in LA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winter in LA isn't too...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뭐야? The winter in LA isn't as cold as LA에서, in... LA에서의 겨울은 뉴욕만큼 뉴욕의 겨울만큼 춥지 않다. 됐습니까? 오케이. 둘이 위도 위도와 경도 알죠? 지구에서 둘이 위도는 비슷해. 위로 가면 무슨 위도 지방? 고위도 지방. 일로 가면 적도 가까이 가면 저위도 지방. 보통 위도가 같으면 태양의 고도가 같기 때문에 온도가 비슷해야 돼. 근데 왜 그럴까? 해류 때문이야. 해류. LA 쪽에는 난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좀 있으면 과학 시간 배울 거예요. 너 과학 좋아하잖아. 중학교 치고 나서 싫어졌어요. 왜? 뭘 찾는데? 어? 범위가 뭐였어? 중간고사 그 기말고사 치고 나서 싫어졌어요. 범위가 뭐였어 그래? 그 행파랑 행파와 종파랑 응고열 방출 모식이랑 빛과 뭐 어쩌고 빛의 반사 굴절 뭐 이런 거겠지 뭐. 그 재밌는데 그 파트. 그치? 안 재밌냐? 응? 왜 굴절하게 돼? 매질이 달라지니까. 매질이 뭔데? 파장이 이동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 응? 빛은 공기 중에서 더 빨라? 유리에서 더 빨라? 공기. 공기 중 더 빠르지. 그러면 빛이 이렇게 가다가 유리를 만나면 얘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되잖아. 자동차에 이쪽 바퀴가 먼저 빠지잖아. 어? 그럼 이쪽 바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면 이쪽 바퀴가 먼저 빠지면 이쪽 바퀴가 더 느려지겠어? 빨라지겠어? 빨라져. 여기가 유리인데 여기 진흙탕에 이 바퀴가 빠졌는데 빠라져 얘가? 아, 느려져. 느려지겠지. 그럼 얘는 천천히 갈 거고 얘는 그대로 갈 거고 얘 빨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꺾이겠지. 어? 그 다음에 P파와 S파 뭐는 거.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어? 프라이머리 먼저, 세컨더리 두 번째. 얘는 무슨 파야? 지진. P파의 특성. 종파야, 횡파야? 종파. 종파. 응? 그 다음에 뭐 주기 이런 것도 배웠겠네 그러면. 재밌는데 그 파트. 응고열 흡수 방출. 응고열 방출. 아니, 기화열 흡수. 영한데 왜? 뭐 기화열 흡수 방출. 흡수. 기화한다는 건 액체가 기체되려면 분자가 더 세게 움직여야 되겠지. 그럼 에너지를 줘야 될까 뺏어야 될까? 줘야 돼요. 기화의 반대는 뭔데? 액화. 액화열 흡수 방출. 아, 방출. 남는 에너지 토해 놓겠지.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미안. 싫어졌다는데. 계속해서 그림을 보고 두 동물의 키를 비교하는 문장을 써라 라고 하고 있네요. 한번 써볼까요? 잠깐만요. 난 준비 좀 하고요. 그래서 Giraffe is taller than elephant. Who is taller than elephant? 그렇죠? 어디가 틀렸게요? S 뭐? 뭐 S? 이렇게 하라고? 아니
어쩌라고. 어? 뭐 틀렸는지 알긴 알지. 어? 지금 명사를 있다고 쓰는 영어 문장이 어딨냐? 어? 아. 이렇게 하든지, 어? 아니면,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분위기죠. 이렇게라도 하든지, 어? 고쳐 쓰세요. 서술형 문제 내가 할 때마다 명사랑 동사는 제발 좀 생각 한번 하고 쓰라고 몇 번이나 얘기합니까? 어? 됐습니까? 헤이, 말하고 딸겠다 그치? 그 다음, 다음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해라. Alex Brian Sally. 사람 이름 나왔고요. Age, weight, 100m record가 나오네요. 100m record가 뭐예요? 100m record가 뭐냐고요? 100m. 와, 진짜. 형광등 같아, 형광등. 요새 형광등이 어디서 다 LED고, 바로 켜면 바로 불 켜지는데, 막. 형광등 깜빡깜빡깜빡거리다 불 켜진 것 같아. 레코드가 뭐였어? 월드 레코드! 기록! 아. 에이지가 뭐야? 에이지가 뭐겠냐고, 에이지가. 나이, 웨이트는 체중. 헤이. 그래서 맞겠어라. 브라이언을 주어로 와서 세 명의 나이를 비교하래요. 브라이언 나이가 14살이니까 뭐 해볼까요? Brian is old. He is the oldest of the three. 브라이언이 세 명 중 가장 나이가 많다라는 문장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은 엘락스를 주어로 셀리를 주어로 두 문장 써야 되는데요. 체중을 비교하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Alex is heavier than Sally. Than Sally. 오케이. 그 다음 Sally isn't as heavy as Alex. As heavy as Alex. Okay, 맞겠나 보자. 체중을 비교하는데 Alex는 몸무게 58이고 Sally는 54니까 Alex가 heavier하다 Sally보다. Alex Sally는 Alex만큼 heavy하지는 않다. Okay,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달리기겠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질문 뭐라고 했더니 Who is faster, Alex or Brian?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은 Brian is faster than Alex. 해석하면 Brian이 더 빠르다, Alex보다. Brian이 Alex보다 더 빠르다. 가끔씩 보면은 가끔씩 보면 이거 Alex is faster than Brian 이란 하는 얘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은 왜 그런 걸까요? 높은 숫자. 그렇죠. 100m를 15초 8에 달리면 14초 9에 달린 애보다 더 빠릅니까 그게? 그런 애들 있다니까. 역시 규진이는 이런 건 똑똑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의미가 같도록 비교하는 원급 비교 문장을 쓰라고 했네요. 됐습니까? 일단 지금 써있는 문장의 해석 읽고 해석하면 뭔데? The white building is higher than the blue one. The white building is higher than the blue one. 의 뜻은?
그 하얀색 빌딩은 더 높다. 파란색 빌딩보다. 그럼 얘를 똑같은 의미가 되도록 원급 비교 문장을 쓰면 어떻게 되겠다? The blue building isn't as high as the white one. 되게 불친절하죠? 선생님은 손가락에 네 말을 못 하는데. The blue building isn't as high as the white one. 해석은 뭐예요? 파란 빌딩은 하얀색 빌딩만큼 높지 않다. 결국 하얀색 건물이 더 높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not 있으니까 얘 대신에 so 쓸 수 있다는 건 많이 했죠. 오케이. 계속해서 할 일 하랍니다. 누가 제니가 제니를 어디서 우리 반에서 뭐 한다? 가장 노래를 잘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 먼저 하겠습니다. 2번 누구는? 그는 누구만큼? 그녀만큼 어떻다? 부유하다. 부유하다. 각각 문장을 영어로 제니가 우리 반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Jenny is singing best in our class. 엉망진창이죠, 그쵸?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그녀만큼 부유하다? He is as rich as she. 오케이, 그래서 좀 고쳐주세요. Jenny is singing best in our class.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Sing의 뜻은 singing, 뭐예요? Singing best. 오케이, 제니가 우리 반에서 노래를 가장 잘한다는 건 제니에 대한 뭐야? 사실. 팩트 아니에요? 그럼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돼요? 현재. 그럼 제니 이제 singing이 현재인가요? 제니 sing best in our class. 뭐가 틀렸을까요? Sings. 오케이, 이제 하나 틀린데 한 군데 남았네요. 방금 전까지 이렇게 하면 두 군데 틀렸고, 아이고야. 이렇게 하면 두 군데 틀렸고요.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이렇게 하면 시제도 엉망진창이고 한 군데 틀렸고요. 이렇게 하면 도대체 제니가 뭔지 뭐 I나 we나 they인 모양이네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두 군데 틀렸고 이렇게 했을 때 한 군데 틀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무슨 급이야? 죄송합니다. 아 더 하나하나 얘기해줘야 됩니까? 그래도 이제 그거 그래도 너는 이제 무슨 급이냐 물어봤을 때 뭐가 틀렸는지는 안다. 어떤 애들은 무슨 급이야 그러면 최상급이야 해놓고 너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계속 했어요. Jenny sings the best in our class.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뭔 얘기하려고 할 때요? 아니면 여기에 뭐가 생겼었어요? She 뒤에 Her She Her 이렇게 됐나요? 네. 뭐 He is as rich as she is 고요 이렇게 하고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어? 원칙은 뭘 쓰는 게 주격 플러스 동사를 쓰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무슨격도 봐준다. 목적격도 봐준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무자히 끝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she is 하고 뭔 말 더 할 것 같잖아. he 읽어봐 이거 he is as rich as she is. 그러니까 말을 더 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He's as rich as her. 이렇게도 표현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우리말로 써있는 거 영어로 하라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뭔가 틀린 데를 찾아서 바르게, 그럼 쭉 읽다가 틀린 거 잡아가지고 바르게 고치면 되겠는데, 먼저 이거 뭐 로이는 N보다 더 재밌다는 표현은 뭐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니까 6번 문제는 지금 풀죠. 뭐 로이가 N보다 더 재밌다, 로이에 대한 팩트니까 선택해야 되는 시제는? 뭐? 언제? 그래서 로이가 N보다 더 재밌다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Roy is more funny. 난리 났네요, 그쵸? 저 관로 안에 있는 단어 어디서 물을 거예요? 아, 인터넷, 아, 아. 난 그리고 이런 건 본 적이 없어. 아. 왜 본 적이 없을까? 왜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너무 interesting. 아, 관로가 있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어? 계속 웃음이 나오죠. Then and 뭐? Is Roy is more interesting than and i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좀 이따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틀린 거 찾아서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고 한 문장씩 해석하기 시작. Let me Let me introduce my classmates to you. 해석. This is Chris. 아. This is Chris까지 해석. This is Chris. 나의 반 친구를 너에게 소개하게 해주렴. Let me 동사원형. 내가 뭐뭐하게 해달라. 내가 소개해달라. 소개하게 해달라. 나의 간 친구들은 너에게. 이쪽은 크리스다. He's handsome. 그는? 그는 잘생겼다. He is the tallest in our class. 그는? 그는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크다. Okay. This is Kate. 이쪽은 케이트다. She is the smartest of us all. 그녀는? 그녀는 가장 똑똑하다. 우리 모두들 중에서. Roy. Smartest. 이쪽은 N과 로이다. N is kinder than Roy, but Roy is more interesting than N. N은 로이보다 더 친절하다. 그러나 로이가 N보다 더 재밌다. This is Max. He is more handsome than Chris. But shorter than him. 계속. 그는? 그는 더 잘생겼다 크리스보다. 그러나 크리스보다 더 키가 작다. However, 그러나 He is very kind. 그는 매우 친절하다. In fact, 사실은 he is the kindest of us all. 그는 우리들 중에서 가장 친절하다. He is the populist. In our class.
그는 그는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 오케이. 그래, 디즈에 왜 형광 팬츠를 해놨게? 그 앞에는 누군가 소개할 때 뭐라 그러고 있어? This. This is 누구? This is 누구였는데 여기는 왜 디즈냐고? 복수. 응? 복수를 소개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왜 이래 놨게? But he is shorter than him. 오케이. 여기에 힘은 누군데? Chris. Chris. 여기에 힘은 누군데? Max. 지금 소개한 사람들 좀 볼까요? 크리스 소리 소개했고, 크리스 is handsome. Chris is the tallest in our class. This is Kate. Kate is the smartest of us all. And then Roy. And then Roy 쪽 얘기하고, Max 얘기하고, Max is shorter than Chris. However, Max is very kind. In fact, Max is the kindest of us all. 자, 그리고 지금 틀린 게 한 군데가 아닌데요. 틀린 데가 한 군데가 아닌데요. 당연히 in our class로 고쳐야 될 거고. 시간을 줄 테니까 틀린 거 하나 더 찾으세요. In our class. 됐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어, 그렇게 앞에서 풀어봤는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 책을 하기 때문에 투부정사 우리 다 끝냈어요. 다 끝냈지? 기억이 안 나. 어, 복습하고 와.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시험 쳐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네가 진도가 빠르면 내가 수업 시간에 시험을 치겠는데 진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어 그래서 수, 목, 금 중에 시간 될 때 금요일, 목요일 같은 게 좀 일찍 와서 시험을 치든지. 안 그러면 지금 진도를 못 끝내. 너 지금 현재 완료 시제를 나가려고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어. 어 그러면 학기 시작하고 개고생해야 돼. 어? 지금 방학 동안 1학년 문법을 끝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어? 2학년 1학기 준비가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시간 될 때 와서 시험 치세요. 시험지는 저 위에 둘 거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